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후입니다. 오늘은 키스자렛의 올해 발표됐던 한 장의 음반이죠. 이미 발표가 된지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좀 제가 빨리 이걸 못하고 좀 자꾸만 미루다가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이 라페니체 키스자렛의 피아노 그 독주회 음반이고요. 즉흥 독주회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위치한 그랑테아트로 라페니체, 그러니까 페니체 대극장, 라페니체 대극장에서의 피아노 독주회를 두 장의 CD로 담은 ECM 레코드의 음반입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키스자렛은 오랫동안 70년대부터 해서 피아노 이 레퍼토리를 정하지 않고 피아노 즉흥 연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오고 있고, 뭐 서울에 와서도 그런 공연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음반은 2006년 7월 19일에 녹음이 된 건데요. 2006년 7월 19일 키스자렛은 계속 과거의 모든 녹음 그 공연 녹음을 다 음반에 녹음에 담아두었다가 늘 스스로 모니터링 하면서 좋았던 연주회를 계속 음반으로 내고 있는데, 이 시기 비슷한 그 시기에 전작들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2002년도 10월에 일본에서의 실황을 녹음한 레이디언스가 2002년 자기 기존에 나온 게 있었고, 또 2005년대 예, 그 카네기홀 실황을 담은 더 카네기홀 콘서트 이 음반이 비교적 이번에 라페니체와 비교적 시간이 가까운 거리의 그런 녹음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키스자렛은 뭐팬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1996년부터 98년 벌써 이제 뭐 20년이 넘은 세월이 됐는데, 그 기간에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참 이렇게 그 병을 앓았죠.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그 모든 공연 스케줄을 완전히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키스 자리에서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예민한 신경하고도 좀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2년 동안의 공연 공백기를 가졌다가 이제 다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After the Fall이라는 음반이 올해 초에 나왔었나요? 예, 바로 이제 98년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자신의 트리오 게리 피콕, 잭 드지노, 조넷과 함께했던 당시 98년도 녹음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좀 시기를 거치면서 이 과거의 그 공백기를 거치고 피아노 트리오는 이제 과거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수순을 밟아서 굉장히 그 1900년, 1999년, 2000년대 초반에 와서는 정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기량을 음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오늘 주제가 되는 바로 피아노 독주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제그 대표적인 쾰른 콘서트에서도 알수 있듯이, 과거 그 키스자렛의 그 피아노 독주는 한번 연주가 시작되면 한 20여 분간 이상 되고, 뭐, 30분, 40분, 막 이렇게 독주가 계속 진행되는 굉장히 긴 연주 시간을 한 곡당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2년간의 이 소위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피아노 독주에는 현재 지금 그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음반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짧은 모음곡 형태의 즉흥 연주회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피아노 트리오와는 달리 키스자렛이 그 2년의 휴지기를 통해서 뭔가 즉흥 연주에 대한 새로운 방향 뭐 이런 것을 설정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큰 변화는 2년 사이에 피아노 즉흥연주의 스타일이 독주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이 점을 꼭 지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2016년에 발표된 음반이죠. 이 Multitude of Angels 이 앨범은 CD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인데 1999년 10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키스 자렛이 소위 이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인한 2년간의 휴직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역시 이탈리아 순회 공연을 담고 있는 담았던 음반입니다. 키스 자렛이 나중에 이 녹음을 듣고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본인 스스로도 흡족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순회 공연 중에서 네 개의 도시, 모데나, 페레라, 토리노, 제노바. 이네개 도시에서의 연주회를 이한 세트로 묶어서, 1996년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의 연주인데 이것을 한 세트로 발매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보면 그 98년 이후에 피아노 독주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70년대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굉장히 한 곡당의 길이가 굉장히 긴 그런 즉흥 연주회였죠. 여기 러닝 타임을 좀 볼까요? 뭐 34분 18초, 31분. 다 이게 30분이 좀 넘어갑니다. 43분 48초, 29분 58초. 뭐 42분 23초, 31분 35초. 한번 이제 즉흥 연주가 시작되면 이렇게 길죠. 31분짜리가 여기 이제 두 곡씩 들어 있고 뒤에는 이제 짧은 앵콜곡이 5, 6분 되는 앵콜곡이 이제 오버 더 레인보우를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연주하면 30분이 넘어갔었는데 이제 이 2002년도부터 된이 일본에서의 녹음부터는 곡당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촘촘하게 일단 모음곡 형태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곡의 연주가 꼭 길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키스 자렛의 과거 연주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즉흥 연주를 하다가 살짝 좀 길을 잃는 듯한 계속 이 오스티나 또 밴프를 반복하면서 음악이 제자리 걸음을 오랫동안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꼭뭐 연주가 길다고 해서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주의 곡당 길이가 짧아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대담한 화성의 무조성의 작품들도 시도하고 있고 어떤 곡들을 보면 이제 과거에 무슨 세슬 테일러의 느낌이 나는 듯한 그런 곡들도 있고 보다 좀더 음악의 폭은 넓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짧은 곡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올 때 앞에 곡과 뒤에 곡과의 어떤 긴밀성이랄까 뭔가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렇게 엮여져야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어떤 음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즉흥 연주이다 보니까 그것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연주의 길이가 짧아진 거는 그렇게 그 상관이 없는데 글쎄요. 뭐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즉흥 연주를 통해서 좀 과거의 긴 연주가 주었던 깊은 감동 이런 것들이 좀 물론 이제 그런 긴 연주가 성공적일 때와 비교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라페니체 앨범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과거에 뭐 레디언스라든지 더 카네기홀 콘서트에서도 좀 비슷했습니다. 제가 제 느낌은요. 그래서 큰 변화가 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과거 70년대 아주 좋았던 피아노 솔로의 연주에 비해서 비교하기에는 아직은 뭔가 좀덜 완성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번 앨범 그 라페니체는 사실 2000
그런데 넘어서면서 피아노 솔로로 연주된 앨범 가운데서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뭐 제일 긴 연주가 여기 17분 44초, 또뭐 13분대 곡이 하나, 파트 1이 17분, 그리고 파트 6, 6부에 와서 13분대는 연주가 제일 길었고, 중간에 뭐 3분, 9분대, 7분대, 6분대 이렇게 짧은 곡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뭐 특히 뭔지 마지막 끝나는 제 8부의 곡에서는 이제 뭐 블루스 코드로 이제 즉흥 연주를 하는데, 뭔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야기와 너무 다른 분위기로 곡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모음곡 조곡으로서의 어떤 완성도는 글쎄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2000년대 이후에 키스 자렛의 피아노 솔로에서 느끼는 어떤 공통적인 느낌입니다. 오히려 이두 장짜리 CD에서는 뒤에 이제 My Wild Irish Rose, 그리고 Stella by Starlight, 그리고 본인의 이제 초창기 곡이라고 할수 있는 Blossom까지 이런 앵콜곡이 이제 세 곡이나 연주가 되는데, 오히려 이 곡들이 레퍼토리를 정해놓고 연주하는 곡들이 훨씬 더좀 설득력이 있고, 또 역시 아 키스 자렛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 그 키스 자렛의 음반들은 과거의 녹음을 면밀히 검토해가는 과정 속에서 뭐 트리오 편성이 됐던 솔로 편성이 됐던 뭐 계속 발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양이 지금 굉장히 방대하게 많죠. 뭐그 음반들을 여러분들에게 꼭뭐또다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키스 자렛의 열렬한 팬이라면 또이 음반도 사셨겠지만, 제 경우에 제가 경우 느끼기에는 뭐한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로 한번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음반으로 또 사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음반을 역시 별 3개 정도 드리면서 그래도 한 번은 듣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짧은 모음곡 형태의 키스 자렛의 그 작품이 보다 완성된 형태로 언젠가 좀 나오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노장이 된 키스 자렛의 음악적인 한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키스 자렛에게 바라는 팬들의 저 같은 팬의 바람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 어떻게 보면 음악적 목표가 생겼다고도 할수 있겠죠. 오늘 재즈로프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